괜한 불감아 때문에 떨어져 있어야 했던 가족이 다시 뭉쳤다. 이쪽으로 오셔. 되게 뒤를 기대셔. 또 컴배 하나지. 짜. 짠했어. 기왕 찜질방에도 왔으니 수건 돌돌 말아 양머리 서비스도 해드린다. 양머리. 오. 와, 할머니 양이네 할머니 양. 99세 양. 응? 99세. 슬쩍 연수 씨도 써보는데. 아, 머리가 막 삐져나가네. 난 네 머리가 안 해. 그치? 이쪽이 더 젊은 양 같는데. 어떻게 근데 좀 터져가지고. 좀 젊은 양 같은 터져가지고. 이게 커 지금. 커. 안 돼. 쟤 좀 잘 씌워줘야 돼. 잘 씌워드렸어. 이 양은 맞아서 되네. 됐다. 하나, 둘, 착각하게 해야죠. 양모자. 이럴 땐 좀 얄미운 양모자 커플. 자신만 따로국밥 깍두기 신세인 것 같다. 이렇게? 양머리로 하나 되고픈 연수 씨. 근데 뭐가 이리도 어려운가? 보다 못한 영재 씨가 나섰다. 또 해줘야지. 우리 교장 선생장 잘 나와야죠. 여기서가 자. 아 이뻐. 아 이뻐. 통성실에 빡빡. 통통한 양이야. 빡빡 해줄게. 어디로 줄까? 와 이거. 이쪽 선배 안 돼. 이쪽 선배 똑같이 해줘야 돼 우리가. 어머님 해주시지. 그걸 또. 이래서 점수 잃어요 맨날.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나는 아 뒷전이고 어머니한테만 너무 그랬어 좀. 할머니한테 이럴 줄 몰랐죠? 아 정말 몰랐죠. 아 꿈에도 몰랐죠. 진짜. 그때 어머니한테 이런 줄 알아서 나 안 했어. 아 실은 이제 이미 효과치 났는데 이제 이미 효과치 났어. 자 아게질. 와 아이고 나 이제 진단 끊어가야 진단. 역사. 아내의 소심한 복수다. 역시 돌이 아닌가? 아니야, 한 번에 안 깨지는데. 늘 어머니만 해바라기 하는 남편. 허나 이해도 된다. 그게 아마 정말 또 막내 아들이니까 그래서 아, 연민의 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면서 그래서 이해하다고 한다 하더라. 그게 바로 오게티야. 나 너무 아내한테 짐을 많이 그 빚을 많이 지고 사니까. 그래서 그 다시 그 만난다면 그 짐빚을 내가 이제 갖고 살고 싶어. 나는 남자로 태어나고 당신은 여자로 태어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똑같이 살아보자 한번 하고. 효자 영재 씨 뒤엔 착한 아내 연수 씨가 있었다. 볕 좋은 오후. 집안 대청소를 하는 어머니와 영재 씨. 99의 어머니는 집안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손끝 야물게 걸레질을 하신다.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아, 좀 아들이 하고 먼저 뭐? 뭐 설거지고 빨래고 뭐 어? 내가 할까 싶어서야 하는데. 참 며느리 할 때 저렇게 했으면 더 나는 더 좋은데 저렇게 이제 했어요.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니까 뭐 변화되기는 내가 바란 것이 희망사항 뿐이지 뭐. 쓸고 닦는 게 몸에 배도록 부지런히 살아오신 어머니시다. 이런 어머니를 뵈니 지난 세월은 또 어찌 사셨을지 안 봐도 그려지는 듯하다. 수고했어. 잘했어.
그랬어. 자, 우리 어머니는 약간 달게 드시니까 양을 좀 더 드리고. 이것도 또 자체버렸어. 예뻤죠. 아이고, 떼어버렸어. 그 병원 가서 입원해야 되겠네. 그 봐봐, 그때 눈을 탁 뜨고 이렇게 당겨야지. 이렇게 딱 당겨야지. 눈을 탁 봐야지. 눈을 앞으로 탁 뜨고 당겨야지. 응? 응? 그래서 훈장을 달아봐, 손장을. 자 하고. 늘 거울 보듯 바라봐주는 아들이 있어 행복한 어머니다. 이번에 어디로 가야? 이번에 전번에 추석에 갔을 때 그 응. 꼬마 여학생 꼬마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서 그 우물 파준 데가 다시 캄보디아 다시 그 시계 걸어봐요. 지난 10월 캄보디아 여행을 갔었던 어머니와 영재씨 그때 맺게 된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러 또 한번 그곳으로 여행을 떠날 참이다. 나만 좋아. 아무튼 감기는 내 물고랑이지 물고랑.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물고랑 물들이 이제 그때 막 그 캄보디아가 해가지고 이만한 차 있으니까 물들이 많고 막 그 하천이 막 범람해가지고 하니까 전라도 말로 물고랑이 물. 누구랑 가? 나하고 둘이 손잡고 또. 이랑 만나 안 가. 눈치도 백단인 어머니시다. 그날 저녁 집안의 양념들을 총집합시켜놓고 며느리 연수씨가 비장의 고추장 볶음을 만들고 있다. 고추장이 참 좋은 거야. 몸에 좋다는 건 죄다 넣은 연수씨 표 특제 고추장. 더운 나라 가셔서도 입맛 잃지 마시라 챙겨드릴 요량이다. 맛있는 고추장이 됐습니다. 식구가 먹는 건데 맛있게 먹어야지. 근데 어머니 못 가시잖아요. 못 가도 우리 귀중한 식구들이 잡수시는데 그래도 집에서 또 먹잖아요. 좀 속상하지 않으세요? 자꾸 속상하라고 묻는 것 같아. 반면 영재 씨는 아까부터 콧노래를 달고 다닌다. 김영재 콤포서라 먹었지만. 여행 가방 챙기는 모습이 딱 소풍 전날 들뜬 아이 같다. 올리브영재 더덕하고 고추장입니다. 비상용 반찬이에요. 매번 이렇게 싸주세요? 가실 때. 그래도 뭐 충분하게 못 싸드려도 요 정도는 항상 해드려요. 속이 참 좋으시네요. 참 재밌게도 말씀하시네. 네, 정판심 할머니. 아이고 내가. 일찍 자리에 누우신 어머니를 굳이 깨우는 연수 씨다. 야, 머릿결이 비단결이네 그냥. 하얀 비단결이 하얀 비단결. 아유 참 비단결 같은 하얀 머리야. 먼 여행길에 몸이라도 축날까. 며칠 전부터 연수 씨는 어머니께 보약을 챙겨드리고 있다. 천천히. 약 좀 맛있게 잡으시네. 이렇게. 이렇게. 응,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들, 이 가루가 또 가라앉은 걸 안 잡으셨네. 아이고, 물 갖다. 따뜻한 물 갖다 드릴게. 가만히 계셔요. 잠깐 계셔. 안 들어놓지 마시고. 늙으신 부모님을 모시는 일이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 마냥 늘 조심스럽고 마음이 쓰인다. 이거 좀 더 잡수셔. 물. 물 잡수셔. 며느리 연수 씨는 어머니의 여행 짐을 챙기고 있다. 우리 어머니 옷 색깔 다 고와요. 아주 고와.
같이 남대문시장을 잘 가셔요. 남대문시장 모시고 가서. 우리 어머니 여행 가는 짐 보따리. 근데 이제 내일 아마 본인이 또 다 확인하실 거예요. 굉장히 깔끔하셔갖고 이렇게 해드려도 본인이 또 다 깔끔하게 확인하셔. 캄보디아로 떠나는 날, 셋째 형님이 공항까지 동행을 한다. 간밤에 잠을 설치신 걸까? 어머니는 고운히 주무신다. 형님 편하신가 보네. 아, 야, 이렇게 이제 아들하고 같이 있으면 또 우리 어머니는 또 제일 행복하게 하니까 나도 따라서 더 행복하지 뭐. 지금도 어린 동심의 세계 꿈이 많아가지고 그냥 비행기 타고 간다 해가지고 그냥 잠도 못 자고 마음이 설레고 있어 지금. 며느리도 네. 학교에서 급히 왔다. 잘 다녀오세요. 아프지 마시고 잘 다녀오셔야 돼. 응? 아프지 마시고 그리고 또 가서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아들 뭐 사달라고 그러세요. 알으셨지? 응. 어디다 넣으실까? 여기다 넣을까? 하여튼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고 하여튼 항상 고마워요. 에? 항상 고마워. 어, 자랑스럽고. 자, 수고들 하셨어요. 그래 갑시다. 잘 다녀오십시오. 네. 잘 다녀와. 나흘간의 그리 긴 여행은 아니지만 바다 건너 먼 길이라 떠나보내는 마음이 조금은 걱정스런 연수 씨다. 여기는 캄보디아의 씨엠립. 이곳에 도착해 하룻밤을 묵은 어머니와 영재 씨. 이 지역에서 구호 활동을 하는 한 민간 단체와 함께 움직이기로 했다. 너무 괜찮으세요? 우리 어머니. 예, 예. 저기 전번에 봤던 거 열심히 도와줬던 사람 두 번째. 네. 두 번째.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오늘의 첫 여정은 지난 10월에 갔었던 백몽 지역의 한 농촌 마을. 그곳까지는 차로 3시간 반을 달려가야 하는 쉽지 않은 길이다. 비행기 타고 이렇게 먼 거리 왔는데 저 어머니가 건강하세요. 95세 때도 중국 항산 일주를 하셨어요. 이번에 이렇게 오시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렇게 고령의 연세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봉사하시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으신 일인데 현재로서 우리 어머니는 뭐 5일째 아침에 새벽 한국 시간으로 4시에 깨셔가지고 빨리 그 애들 보러 가자고 지금 어머니 우리 어머니 지금 입장에서는 빨리 전번에 만났던 그 주민들하고 어린이들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일정은 아마 즐겁게 소화할 것 같아요. 백몽 지역의 마을에 도착했다. 지난 10월에 처음 와보고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이다. 여기 우물 관계 때문에 우리가 왔다 가가지고 우물 파고 그래서 그 인연이 돼가지고 오늘도 다시 또 온다고 어머니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제 좀이라 건강을 또 위해서 오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가 오신 거지 이제. 전번에도 예. 어머니께서 오셨다는 소식에 아이까지 안고 나온다. 지난번 봤을 때만 해도 갓난쟁이였던 아이가 못 보던 몇 달 새 이렇게나 이쁘게 자랐다.
어머니를 기억하고 알아보는 이곳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인사를 드린다. 영재 씨 뭘 하는지 이곳에서도 공사다망하다. 근데 여기다 왜 할머님을 박았어요? 아, 여기 계신 우리 캄보디아 주민들이 우리 어머니처럼 건강하게 장수하시고 사시라고. 그래서 할머니 정, 우리 어머니 정성이로.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백수까지 이렇게 무명장수했으니까 우리 여기 주민들도 이 글 다 긁기도록 무명장수하시라고.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진 판넬을 서울에서 공수해와 우물 덮개에 붙이고 직접 설치, 마무리까지 하는 영재 씨다. 원래 이렇게 직접 다 하셔야지 성이 차세요? 아니, 이왕이 멀리 왔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정성이니까 내가 정성을 담아줘야 이분들도 그 정성을 알아서 또 건강도 잘 지키고 관리도 잘하니까. 정판심 우물에서 맑은 물이 쏟아진다. 어머니 힘쓰면 와 힘쓰면 안 달려. 어머니도 한껏 힘을 내신다. 그간 이곳 마을 사람들은 먹을 식수조차 없어 빗물이나 하천물을 받았었다고 한다. 이제 정판심 우물은 이들에게 어머니 마음 같은 샘이 될 것이다. 이곳은 무덥고 습기가 많아 수시로 방역 소독을 해야 한다고 한다. 이 광경에 호기심 발동한 영재 씨. 방역 소독을 하고 싶거든요. 아, 네. 아, 네 과정 두번이니 네. 오케이 반. 아, 어, 오케이. 예예 하셔도 아, 예 하셔도 된답니다. 네. 나무니까 이걸 직접 하시려고요? 아, 이걸 보니까 내가 시골에 살기 때문에 시골에 옛날에 그 농약기가 있어가지고 내가 손수 농약을 해가지고 보니까 또 이 방역함으로써 또 온 또 보람도 있어서 내가 손수 한번 해보려고요. 옛날 또 어린 시절 생각하고. 영재 씨 귀엽고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섰다. 마을 곳곳에 습한 곳들을 찾아다니며 제 집 마냥 꼼꼼하게 소독을 한다. 작은 손길이나마 누군가를 위해 나눌 수 있다는 건 어쩌면 살면서 느끼는 큰 행복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오늘도 어제처럼 빠듯한 일정이 잡혀있다. 그런데 어제 어머니께서 불편해 보이신다. 새벽에 나가서 빨리 밥 먹지 말고 얘들한테 와서 선물 나눠주자고 그 식사 안고 갔던 것을 갖다가 식사를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마침 식사를 한 거예요.
어제 좀 안 좋으셨어요, 조금? 아, 고인이 병기 안에서 좀 단 때보다 좀 식사를 더 많이 기분 좋아 더 했는데 아마 그것이 좀 소화 불량이 된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약간 거부했는데 또 아침에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좋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마침 소화제를 경상도 오신 목소리 가진 분이 주셔서 또 소화제 드셨으니까 금방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어딜 가시나 눈에 뜨이는 모양이다. 94세 저희 시어머니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할머니 저렇게 건강하시네. 건강 비결을 알고 싶어요. 할머니 건강하시고요. 오래오래 사세요. 자, 조용히. 사람들은 영재 씨의 어머니를 보면 문득 자신의 어머니가 떠오르나 보다. 오늘 방문할 첫 행선지는 시엠립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어린이집이다. 이곳에도 보고 싶은 얼굴들이 많다. 초롱초롱한 눈망울의 아이들이 교실 앞까지 나와 마중을 한다. 유난히 아이들을 좋아하시는 어머니. 이 아이들을 보려 아침을 재촉해 오셨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잠시 쉬었다 가자신다. 더운 날씨에 힘이 부치시는 걸까? 아이들에게 나눠줄 선물을 내리던 영재 씨.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질 않는 모양이다. 어디가 많이 아파? 어디가 아파? 대답도 잘 못하신다. 어디가 아프냐고. 영재 씨 얼굴이 근심으로 굳어진다. 발이. 발이 여기 아프다고? 할머니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여요? 아, 그 오실 때까지 그냥, 그냥 여기 온다고 머리처럼 그냥, 그냥 밤잠도 설치고 자기가 막 한다고 연습해야 운동해야 된다까지 했는데 와다 보니까 그냥 어제 병기까지는 화색이 좋다면 딱 아침에 오니까 이렇게 좀 오늘 오후에 보니까 좀 상태가 좀 건강이 좀 내가 부담스러워가지고. 어쩐지 어머니 상태가 심상치 않다. 아이들을 만나려 한달음에 학교를 찾은 어머니. 헌데 오시자마자 몸져 누운 신세가 되셨다. 힘들어? 어머니. 집에 갈까? 집에 가자고. 안 간다고? 본래 이렇게 있기로 했는데 어머니가 힘드니까 가야 돼 이제 자고 이렇게. 지금 좀 지켜봐야 되는 건가요? 그 내가 평상시 이제 옆에서 이제 모시고 다니기 때문에 감이 있거든요. 딱 오는 감이. 감이 좀 아 좀 건강이 좀 힘들구나. 그 얼마 그 몇 개월 전 올 때만 해도 참 여기 농두럭 길도 잘 당기시고 계단까지 2층까지 혼자서 올라가시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좀 어머니가 많아지고 어머니, 어머니가 노트랑 연필이랑 나눠주고 싶죠? 어 그래. 그럼 나눠주세요. 조심히 천천히. 가겠어? 분명 불편한 기색은 역력한데 기어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아이들을 보러 가는 어머니다. 빈민 지역에 있는 이 학교의 아이들은 대부분 가정 형편이 좋지 않다.
거동이 좀 불편해도 아이들에게 꼭 직접 전하고 싶은 선물은 바로 공책과 연필들. 하나씩 나눠주시며 한 말씀도 잊지 않으신다. 잘해라. 아이고, 잘했어.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셨던 어머니는 배우지 못한 서름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다. 아이, 잘하네. 어머니는 그렇기에 부디 이곳 아이들은 그런 서름 없이 공부하며 잘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시다. 아, 옛날에 우리 어려서 이런 노트 연필 하나 받으면 그날짜에 잠을 못 잤으니까 어른 시절에 우리 그 캄보디아 어린이들도 똑같은 나가 내 어릴 땐 심정 똑같은 같아서. 백발의 할머니가 주신 선물을 받은 귀여운 아이들. 형형색색의 연필과 새하얀 공책이 마음에 쏙 드는 모양이다. 얘들이 그냥 몇 개월 만에 무럭무럭 큰 것 같아서 내 손자가 자리 크지 않지만 내 손자 손녀를 보는 기분이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이번엔 아이들이 할머니께 선물을 드릴 차례. 선물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노래 선물을 받았다. 그날 밤 금요일에 출발하게 됐거든요. 근데 여하튼 어머니가 와가지고 오늘 낮에부터 건강이 그 안 좋은 것 같아요. 바로 가셔야 될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인가요? 아, 이제 어르신이니까 본인은 여기서 더 하겠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내 아들 입장에서 이동도 했으면 본인으로서 이제 최선을 다해준 어머니를 다 했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볼 땐 자식으로 볼 때는 좀 그 건강이 그 좀 부담스러우니까 오늘 지금 출발하려고 그래요. 오늘 바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떠나려고. 지금 밤병기로 지금 바로. 영재 씨는 어머니를 모시고 급히 한국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했다. 짧은 작별 인사만을 나누고 서둘러 차에 오르는 영재 씨. 보내는 마음도 걱정스럽기만 하다. 다음 날 새벽. 영재 씨와 어머니께서 공항에 도착했다. 어머니 소식을 들은 셋째 형님이 놀란 가슴으로 마중을 나왔다. 아유, 정말 고생 많으셨네. 어제 내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잘 안 되더라고. 저녁에 막상 그거 가지고 아프다고 막 그 전화해 봐야 서울에 있는 사람들만 힘들지. 걱정이 돼 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침 4시에 일어나 갖고 지금 나온 거야. 추운데 언니라 고생했어요. 아무래도 오늘은 긴 하루가 될 것 같다. 그날 아침 연수 씨도 학교에 들렀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다. 많이 아프셔? 응. 많이 아프셔? 별은 없네. 뭐. 아, 그렇고 음식이 좀 이렇게 그 힘들어가지고. 당연히 힘드시지. 아니 이렇게 그 자체를 떠나서 이
소화를 못, 그 변비가 생겨가지고 변을 못 보니까 답답해 됐다가 그래가지고 하고 고생하시네. 고생하셔야 되니까 좀 맞아, 이건 조금 맞으시면 되네. 어, 다 끝나고 이것만 좀 맞으면 돼. 저거 물어봐, 날래 당기셔. 간호사가 할머니 왔으면 오래래. 또 저쪽에 계신 분도 어머니 식상 보고 용기를 해서 식사를 해야 되겠다. 저분도 건강하셔야지 아프시면 안 되죠. 아이고 참나. 아, 그때는 속으로 조마조마했지. 근데 처음으로 이렇게 그 댕기면서 나하고 댕기면 처음으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살면서 모시고 댕기면서 내가 볼 때 처음으로인데, 그 알고 보니까 이 안에 소화가 안 되고 변을 한 일주일 서 못 보니까 그에다가 이제 그냥 겹치니까 어?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 캄보디아에서는 아주 내가 좀 부담스러웠죠. 지금은 괜찮으신 거예요? 아, 지금은 뭐 완전 다 하니까 웃음이 나올지 뭐. 어좀 치도. 제발 좀 참으세요. 자, 먼저 뭐. 조심, 천천히. 속도가 빨라가지고. 걸음이 빨라지신 어머니. 볼 일이 급하셨던 걸까? 아님 이제 기운을 차리신 걸까? 천천히 하셔야지 그냥. 아니, 이걸 하고 싶어서 그래? 천천히. 저쪽으로 가시죠. 나이로 앉아. 편하게 집에서 잘 모시고 그게 정상인데, 그러니까 아들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뭔 일 있으면 그냥 뭐든지 발벗고 나서는 게 참 보기 드문 열혈 부자가님이십니다. 다음에 갈 때는 이제 다시 그 확실하게 그 병원을 들려서 체킹을 하고 가야 되겠죠. 아, 그래도 갈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 미국 가신다는데 뭐. 미국 가시겠다고 지금 꿈이 지금 미국 가신데 물어볼까? 어머니, 네. 미국 가 가지 마. 미국 가. 언제 가셔야 되는데? 언제 갈까 미국을? 나네 간다 따라가야지. 하여튼 빨리 나셔야지 뭐 이제. 다 났는데 뭐 이제 뭐. 빨리 저 주사 맞고 이제 집에 가시면 되겠네. 뭐. 어머니의 상태가 큰 일은 아니라니 천만 다행이다. 며칠 후 이른 아침. 조간 신문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어머니. 그 옆에서 나란히 신문을 보는 영재 씨. 누가 유별난 모자 사이 아니랄까 그 모습까지 똑 닮은 꼴이다. 이제 빨리 가야지. 연수 씨는 출근 시간이 빠듯한지 오늘도 허둥지둥이다. 어머니는 언제나처럼 며느리의 가방을 챙겨주며 배웅을 하신다. 집에 잘 계셔. 춥지 않게 잘하고 계셔. 평온한 아침이다. 따뜻하게 목욕물을 받아 오늘 영재 씨는 어머니 목욕을 시켜드린다. 어머니 점순이. 재밌어 점순이. 이제 아흔아홉의 어머니는 어린아이로 돌아간 듯 자식의 보살핌 속에서 편안하다. 좋아. 이렇게. 어머니가 자주 해. 여름에는 이제 겨울에 추우니까 하고 사고. 자식의 효라는 게 어찌 보면 그저 그 옛날 부모가 자식들에게 해주셨던 것들을 조금 되갚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닐까 싶다. 기분이 좋아 나빠? 좋다. 좋다. 노모의 백발이 아들 손끝에서 빛이 난다. 이거를 안 말라주게 되면 감기가 걸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특히 머리는 잘 말라서 해줘야 이 겨울철에는 안 들고. 우리 어머니 머리 색깔은 아주 최고 일품이요. 명품. 자, 옷을 입기로 하고 앉으세요. 앉을게. 오늘은 집에 있으니까 이거 입어도 돼. 집에 있으니까.
개운하게 목욕도 하시고 깨끗이 빨아놓은 옷으로 싹 갈아입으시는 어머니다. 저 안에 저 상자 뭐예요? 아, 이거는 우리 어머니가 젊은 소실 때 기중한 것을 자식들이 피한 줄로 맨다는 겁니다. 당신 마지막 가시는 길에 입고 가실 수의. 어머니께서는 이미 30년 전에 직접 삶을 메고 배틀의 실을 짜서 손수 지으셨다고 한다. 죽은 내 옷은 나 죽으면 입고 가라. 어머니 돌아가시고 입는다고? 그럼 잘 복원하셔야 되겠네. 응? 돌아가시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아, 나는 이제 그 항상 내 마음속에 우리 어머니에게 이제 돌아가신다고는 그 건강하시다가 돌아가시라고는 항상 내 마음에 기도를 해.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 와서는 그 이제 잘해주지는 못했지만 내가 막내 아들로서 우리 어머니에게 부끄러운 자식이 안 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막상 그 어머니 앞에서 우리 어머니 돌아갈 때는 절대로 우지 않을랍니다. 하지만 이제 막상 돌아가신다고 하면 좀 슬프겠지요. 이제 그 부족함이 나타나겠죠. 겨울은 깊어지고 시간은 한 해의 끝으로 다가섰다. 매년 연말 때면 어머니를 모시고 꼭 보러 가는 공연이 하나 있다. 바로 요 마당놀이다. 일찌감치 서두른 덕에 용케 맨 앞줄을 잡았다. 못 잡으셔. 사람 못 잡으셔. 아이 주문. 벌써 먹는다고. 좋다 한번 해봐. 드디어 마당놀이가 시작됐다. 어머니의 만수무강도 빌 겸 인심 후하게 배춧잎 한 장도 제상에 올린다. 신명나는 마당 구판. 어머니께서 무척이나 좋아하신다. 껄떡거린다. 고로 나는 죽지 않다. 이게 나의 좌우명이야. 껄떡거린다. 두 시간의 공연이 눈 깜짝할 새 끝나고 다 함께 흥겨운 뒤풀이 마당이 펼쳐졌다. 여느 춤꾼 못지않은 어머니의 막춤 솜씨는 여기서도 빛을 발한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좋아하시니까 그냥 가족의 연례 행사로 또 오게 된 거죠. 기분이 어땠어요? 좋아. 좋아. 내년 이맘때 또 찾아올 것을 기약한다. 어느 토요일 저녁, 가족이 함께 장보기에 나섰다. 물론 장보기의 주 목적은 김밥 재료를 사는 것. 10월 19일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슬슬 영재 씨만의 알뜰함이 발동할 시간이다. 따뜻하게 사실 거야 이거는? 아니요. 그 물을 빼야 되지. 예, 물을 빼서 드리는 거예요. 물을 쭉쭉 빼다. 예. 이제 물 빼면 물을 먹어보면 무게가 더 나가가지고 지금 이것이 한 100개 돼야 돼. 120개. 120개. 예. 요 개수로 100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채 썰어 놓은 우엉을 사며 물 쭉 빼달라. 개수는 몇 개냐. 시시콜콜 따지는 이는 대한민국의 영재 씨밖에 없을 것 같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만 쌀 하나 더. 아. 게마살보다는 네, 시식합니까? 안 익었어요? 어? 드셔야 되는데 손님이 드시고 좀 한번 꼽아요. 뭐. 좀 있다가? 네, 꼬는다고? 네.
이겼습니다. 참새 방앗간이 이러할까. 시식 코너는 그냥 못 지나치는 영재 씨와 어머니. 오리를 많이 먹어 좋대. 한번 섰다 하면 끝장을 보고야 만다. 이럴 때마다 민망한 건 연수 씨다. 아이고 아이고. 이제 그만 섰어요. 그만. 여기서 저녁 해결하시는 거예요? 아, 여기 오면 우리 어머니가 이 맛을 따라오셔 장보러. 그래 저녁을 아이 우리 어머니 해결해 준다 거기 가서 자. 영재 씨 눈에 또 한 군데가 딱 걸렸다. 여기 맛있는 거 현차 사는 거. 보세요 이 없으셔도 얘는 이빨 정치입니다 저는. 할머니가 드신 분 계란만 있어서 이렇게 부쳐서 드리면 정말 좋아요. 그만 사갖고 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아니, 안 사셔도 되는데. 아 이렇게 맛있게 설명을 하는데 안 살 수가 없지. 맛있어요. 맛있네. 우리 엄마는 허리가 딱 완전히 일 딱 꼬라져 있는. 말도 안 드시나 봐. 안 들어 하려면. 그만 드신대요. 네, 그만 드신대. 나 나가 먹으려고 한다. 맛있어가지고. 네, 맛있어. 나가 먹으려고. 저녁쯤은 다 먹으려고 그러는데. 음식도 다 먹어야 될 거야. 세상에. 김맛살 사야 돼요. 아, 김맛살? 응. 아이고, 먹고. 참기름을 사려던 연수 씨. 망설이고만 있다. 이럴 땐 영재 씨 도움이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더 큰 걸 사야지. 큰 거? 아버님이 사연도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이 참. 저 대신 장보러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또 여기 많이 와서 이제 물건도 잘 알고 제가 못하는 부분을 다 이렇게 다 알아서 해줍니다. 어머님이 따라오시는 거예요? 많이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아 시장 볼 땐 따라와야죠. 아 나는 장을 보러 오면 머릿속에다가 다 암기하고 우리 가족은 가끔 따라오기 때문에 혹시 실수하기 싶으네. 일일이 메모를 한 스타일이고. 메모지. 더 살 거 이제 무엇이 더 있나. 이제 다 샀습니다. 이제 살 건 다 사고 뭐 시금치도 샀고 단무지, 우엉, 계란, 게맛살, 또 햄 뭐 살 거 다 샀어요 이제. 요조를 해서. 아, 이제 이쪽 가서 이제 마지막 자 건강식 마늘 먹고 가야 돼. 일요일이면 영재 씨 가족은 어김없이 종로로 향한다. 가다.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죠. 예, 오늘 날이 좀 습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진 매섭게 추운 날에도 가족의 김밥 나눔은 변함이 없다. 이 추위 속에서도 어머니는 자리를 지키신다. 오늘 안 나오시면요. 저희는 잠도 못 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못 해가지고. 성품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야 즐거우니까. 천국 가겠어요. 천국 가겠어요. 여기다 팔 끼우는 거 이렇게. 많이 주셔야겠다. 예, 많이 해줘. 아니, 일당만 많이 주면 돼. 예, 일당만 많이 주고 사왔습니다, 제가. 연봉을 많이 주세요. 예, 연봉 많이 줍니다.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로 오늘도 거리는 긴 행렬을 이뤘다. 맛있게 드세요. 자. 맛있게 드세요. 예. 앞으로 언제까지 이거 하실 거예요? 지금 시간이 되는 대로 하여튼 꾸준히 하고 싶고 이제 저도 또 만약에 퇴직을 하게 되면은 우리 어머니 뜻을 받아서 쭉 하고 싶어요. 저 건강이 허락하는 한까지는. 제가 바라면 어머니가 즐겁게 사신 것을 이제 지금 바라고 싶어요. 옛날은 오래 산 거냐 지금은 남는 여생을 즐겁게 사신 거. 그래서 우리 어머니에게는 훌륭한 철학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몇 년, 100년이기 때문에 100년 되게 100년을 내다보고 열심히 사신 것 같아요. 좋아? 좋아. 언제까지 하고 싶어 이거? 오래 하고 싶어? 노래 안 해. 노래 안 한다고? 노래 안 해. 좋아, 노래는 안 한대. 노래 안 해. 노래는 노대. 노래는 안 한대. 춤추는 건 되니까 하시고. 노래는 안 했겠습니다. 100년을 하루같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살아오신 어머니. 그 어머니가 곁에 있어 자식들은 행복하다. 어머니, 나의 어머니. 그 이름만 들어도 어쩐지 우리는 기분이 어찌세요? 기분 좋아.
기분이 좋다.